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64회차 성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 추진은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보궐진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지 527페이지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탄백,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양 대접과 법문을 위해 참여해 주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찬탄을 하는 탄백인데요.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 문병상 노경 삼재하 함전 취족 시방 준과 일심 김영견이 백의 관음 보살님은 사람 없이 설하시고 마음 밝은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며 병에 꽂힌 버들까지 사시절이 여름이고 파위 앞에 푸른 죽과 온천지에 봄이 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니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가 사라지고요. 또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지요. 이들은 이러한 이름이 업과 함께 변하고요. 만법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는 것이니 만약 진실한 공예색을 깨닫게 되면 불현듯 이름을 버리게 되리라, 이러한 이치도 모두 버리게 되리라 라고 했죠. 다음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소망을 기원하면서 각자 자신의 소원을 세워 다짐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항고 제자 대비과 관세음보살 자전불사 자비허수난감오나 금차사바세계남선부조 동양대한민국지극지성심원공 하론제자 보채 2차 2년 공동 우러러 고하나니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 오니 저희 이제 사바세계 남선부조 동양대한민국 모모보체가 지극정성공양을 올리오며 발언 드리오무니 희년공덕 일체군한 영위 소이멸사대강건 육근 청정한과 태평수명장수 자손창성부기 영화만사여이본만형통지대임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 강건하며 육군들은 정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창성하고 부귀영화 누려지며 모든
이리여이하여 원만하게 형통하여지이다. 이련 스님은요, 삼국유사를 지으셨죠. 깨달음을 얻고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라 하나요. 또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또 풀과 내가 하나요. 바다와 내가 하나다라고 해서 일연이라 했다라고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야. 첫 벚구기 소리가 들리는가? 첫 벚구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첫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 게야.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경이나 읽고 쓰고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들보다 복이나 좀더 많이 받아갈까 하는 사람들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아무개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독경이나 사경철을 몇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 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아니비설신의 작용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계신다네. 뭘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신의 몸이나 마음 안에 있는 도적들부터 잡으시게나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마음 안의 도적을 잘 관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도 천일 법문 제 164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